시작했어. 안녕. 입술은 좀 바를까? 나도 줘봐. 내가 비칠까 봐 무슨. 아무것도 안 비춰. 아, 네. 내 입술 바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아, 크. 근데 2월에는 날씨가 더워? 2월에? 춥지. 그 머리가 수습이 안 돼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머리가 수습이 안 되고 머리띠를 가져야겠다. 그거지 비슷하지. 날씨가 좋지? 아, 그래? 안녕.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우리가 자기 맘대로지만 V앱을 켰어요. 오랜만에. 너무 그런가? 안녕. 너무 오랜만이죠. 요즘 V앱 켜야지 켜야지 했는데 맨날 기절해가지고 켰어요. 뭐 하나 이제 좀 오늘 몇 주일이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수요일이면은 약간 내일 출근하나? 오늘 수요일인가? 스포를 원한다면 약간 해주겠어. 이제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제 도라에몽 가방에는 빛도 있지요. 좀 괜찮나? 나 너무 못생겼나?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눈치채면 윙크가 뭐야? 준비됐어. 준비됐어. 옆으로 돌려줘 그랬나? 괜찮아. 지금 머리가 가관이어서 머리띠를 가져왔어. 이렇게. 됐지. 좀 괜찮나? 좀 못생겼나?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알지? 뭔가 이게 화면이 지금 어둡잖아. 응.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뭔가 자신감이 없을 거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나왔었다고? 이거 켜줄게. 있잖아, 언제 내 이런 모습도 좋아해 줄 거라고 믿어요. 연습하다 온 거니까. 그렇지. 뭐야 뭐야, 나도 먹을래.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응. 이거 먹어볼래. 그럼 왜 안 돼 안 돼 안 돼. 맛 없으면 널 줄게. 알았어. 아 근데 이거 맛있으면 어떡해? 맛있으면 우리 스타일 아니지? 응. 다행이네. 다행이다 야. 어떡해.
분명히 오늘 아침에 선크림을 발랐는데 나 블러셔도 했는데 사라진 것 같아. 어, 뭐야, 잠깐 했어? 나 했는데. 알고 있었어? 몰랐지. 몰랐어. 없어진 것 같은데? 다? 이게 더 뭔가 너무 민낯 같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아, 어떡해, 머리. 나 머리 많았어. 나는 묶었다고. 아, 어떡해. 아, 괜히 끝나? 언니도 묶었다. 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사실 이거 수습 불가해요. 어떡해요. 내 패션 웃기잖아. 이 잠옷에다가. 수습 불가해. 어떡해. 그냥 할게요. 난 사실 스포를 조금 하려고 왔지. 쏘리, 전화가 와서요.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알았어. 왜? 아니 일단 이 들어갔을 때 언니 뭐 보여줘 이렇게. 아 뭐야? 아파. 아니 일단 이 들어갔을 때 언니 뭐 이렇게. 스포 아직 안 했어요. 이렇게 나. 와 진짜 못생 왜 더 못생기게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에 보이는 거랑. 그러네. 근데 괜찮은데? 그럼 눈만 나와야겠다 오늘. 여기에 보이는 거랑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너가 좀 더 상태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소개해줄까? 응. 제가 모모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 얼추! 저 진짜 얼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걸 선물 사봤습니다. 후기는 버블로 해줄게요. 후기는 제가 버블로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크리스마스 끝나고 할 예정이라서 끝나고 제가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난 이번 주에 해봐야지. I'm gonna be your star. I'm gonna be your star. I'm gonna be your star는 안 하지 이런.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안 하는 게 보이면 말해줘야겠다. 별로 노래 제목이 동작. 없는데? 스포 동작? 어? 하나 해볼까? 그 뭐야? 아 이거 알 것 같아. 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너랑 나랑 같은 거 하는 거 맞아? 어 맞아. 근데 우리 이것도 있잖아. 이거는 그 다른 거잖아. 이거는 그 다른 거. 열심히 저희가 화장 안 했어요. 화장 안 해도 지금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화장을 안 해도 다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나도 이 머리를 계속 묶었다. 저희가 오늘 1시? 1시? 2시? 1시? 2시부터 지금 방금까지 열심히 콘서트 연습을 오늘은 조금 힘들게 하고 온 상태여가지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연습 보고 싶어서 구입했어요. 아연 노래로 말해? 노래로 어떻게 말해? 근데 뭐 되게 아니라고 할 만한 노래 제목들이 좀 안 나와가지고 스포할 만한 게 없는데 스포?
슈퍼할 만한 게 없는데? 근데 오늘 브이앱을 짧게 해야 돼요. 왜? 지금 쿠크가 오고 있거든요. 나 쿠크 와? 응. 나 너 하고 있을래? 내가 밑에 아니 쿠크 오늘 자는 거 아니고 잠깐만. 그 뭐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때 딱 모모 핸드폰으로 잠깐 교환했다가 교환하는데? 응. 이거 들고 내려가야 내가 전화해야 되거든. 이걸로 브이앱 가능해? 아니 이걸로 전화하면 되잖아. 어? 빌려줄래? 그럼? 그럼 비번 풀어가지고 나 한 번만 줄래? 응. 콘서트에서 안 지나갔다. 에스프레소 고음 어떻게 했냐고? 에스프레소 고음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찍었던 것 같아요. 오늘 무도비 없어요. 오늘 무도비 없어요. 저희가 요즘 너무 맨날 연습해서 오늘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이제 맡겼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연습이었어서 맡겼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 뭔가 괜찮은 느낌 뭔지 알아? 나 이렇게 다크가 가려져서 그런가? 괜찮은 거 같아. 나 괜찮지? 나 완전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어,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겠지? 이쪽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니 뭐 이런 거 어때? 응,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아. 우와 이거 스포 아니야? 이거 스포 아니야? 일단 이렇게 하고 아 노래 제목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일본어 좀 읽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형사 곽을 죽인 걸 알고 있다. 너 왜 죽였어, 곽경사님? 곽경사님 왜 죽이셨어요? 미안. 나도 이유가 있었지. 메리앤 해피랑 물제자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한데. 스쿠 타임이 뭐예요? 스쿠 이거? 그 뭐야? 너 그런 거 뭐 어떻게 알아? 스쿠 타임이 뭐야? 스쿠 타임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뭐야? 아니면 진짜 이상하잖아. 아 스쿠 타임 그 이거를 그거 캡처 말하는 거 아니야? 스크린 꾸미기? 그러니까 스크쇼 아니야? 스크쇼 말하는 거야? 스크쇼? 스쿠? 아, 아직 모르겠어 미안해. 내가 창피할까 마음만. What is love? What is love는 What is love 있나? 디스라고 안 하지. 브라질러블 없는 것 같아요. 헬로 위 헬로를 불러주세요 하셨어. Stop and just do something 가까이 와봐 자신 있게. 투어 유럽 가고 싶어요. 이번에 진짜 너무 많이 가고 싶은 그런 뭔가 공연인데 BBL 있냐고요? BBL도 좀 애매해요. 그 뭐야? 베이비블루 좀 애매하지. 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아 맞아.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뭐 없을 수도 있고. 마할 기타. 마할 기타. 아 내가 이게 내 핸드폰 아니었으면 콘서트 스포 보여주는데. 우리 콘서트 스포 그거 보여줄까?
뭔데? 약간 그 한 부분 캡처해가지고. 아 우리 한 거 오늘? 어. 오늘? 아니면 그... 아니 그냥 그동안. 그동안 한 어, 모니터? 한, 한 명만. 확대해가지고. 알았어 가볼게. 아, 노래 나올까 무서워. 나 내가 다 꺼야 돼. 다 같이 하. damn I got it I'm iconic ooh, ooh yeah yeah 아이콘 후렴이 뭐였지? 아이콘 후렴 뭐였지? I don't even know I don't know 이거 뭐야? 아 좋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거 저예요. 이거 엊그저께인가 그랬던 것 같아. 나랑 미나는 이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줬어. 와 강력하다. 다시 보여. 너무 웃긴데. 누군지는 말 안 할게 내가. 딱 봐도 근데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아, 나 안경이 있었는데 안경 찬스를 좀 써볼까. 안경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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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원수라면 콘서트 첫 곡이 진짜 궁금할 것 같아. 중요하지. 근데 뭔가 되게 강력한 곡이에요. 나는 첫 곡이 지금은 마음에 들어. 근데 예전에는 좀 다른 생각이긴 했어. 어, 나 너무 좋아 근데. 근데 너무 좋아.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완전... 나는 처음에는 진짜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아, 맞아. 왜? 아니, 그래, 나는 이게 좋은데 아쉽다라는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아, 괜찮네 이게. 이게 첫 곡으로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클락은 아니지롱. 빨간 불창방의 샷 기회는 난 너무뿐 예. 근데 원스 소리 못 듣는 거는 좀 우리도 걱정돼요. 원스 박수 연습하고 있지. 근데 그 박수가 생각보다 되게 감동적이다요. 저번에 우리 그 행사 갔었을 때 맞아 그걸 듣는데 우리, 아니 진짜 뭔가 우리 그거 후보 그거 나왔을 때 갑자기 막 엄청 많이 치니까 나는 왔을 때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막 지금 이 시국에는 뭔가 진짜 그 엄청 큰 함성 소리에 비례할 만큼 엄청 소름 끼치고 뭔가 막 이렇게 왔어요. 맞아 언니도 쿠키 챙겼네. 응. 채영이가 줬어. Subway cookies. Subway cookies. 나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오늘 많았어. 오늘 진짜 포기했어. 나 내일부터 할 거야. 오늘 춤춰 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야겠더라고. 약간 이제 뭔가 나 너무 무거워.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손바닥 운동하고 와요 원스. 나 말 운동 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 캐나비 율더 오늘까지만 먹을게. 야 오늘까지 먹을 거면 진짜 아작나게 먹는다. 아작? 박살나게 먹는다. 에? 박살낸다. 음식 박살낸다. 근데 내가 진짜
그 너무 많이 먹었어 저녁 때. 내가 제일 많이 먹었을걸? 식당 것도 다 먹고. 그런 것 같아. 약간 터진 것 같아. 갑자기 터졌어. 하지 마. 그래서 오늘은 챙긴 거 알지? 그래도 챙겨왔어. 그 몇 칼로리 그거를 챙겨왔는데 저녁 되고 이제 다 맛있는 거 앞에 보이니까 막 완전 식당 먹고. 아 근데 저희 잘 먹긴 했어요. 막 어제도 삼계탕 먹고 운보신 한다고 막 장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거 알아요? 춤출 때 먹긴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먹으면은 힘들어요. 아, 역류해요. 진짜 저도 점심 저녁에 먹은 게 오늘 약간 여기까지 나왔어 진짜. 나왔어. 왜 이렇게 오늘 예쁘냐고요? 응? 오늘 약간 다 다르니까. 와이파이 잘 안 터져가지고 화질 안 좋은 거 아니야? 베트남. 이거 표현해.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문나잇이에요. 아 우리 노래 중에? 응. 나도 문나잇 좋아. 아 근데 나 알고 싶지 않아 좋아. 알고 싶지 않아도 좋아. 뭐 can I be your dog? 무덥이 어딨냐고? 아니 너의 개가 될도 되냐고. 그럼 이름 뭐라고 할 거야? 그럼 뿌도비보다 이 질문 있어가지고 될 수 없다고. 너는 once you are once. 근데 그럼 뿌도비보다 동생인데 괜찮아요? 서열 뿌도비보다 낮은데 괜찮아요? 그거 오케이면 오케이. 응. 대신 이름도 바꿔야 돼요. 뿌도비 우리 세 번째 이름 있었지 않아? 그거 내가 뿌도비, 바꿔야 돼? 뿌도비 무였나? 뿌도비 아니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근데 뿌도비보다 서열이 낮다. 근데 내가 준비한 옷 입어야 돼? 어 입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것만 해. 나 이거 알지? 이거 입어야 돼 그럼. 이거 알지? 이거 들어가면 오케이. 내 강아지 되고 싶은 이거 들어가면 이거 들어가면 오케이. 오케이 인정. You can say I love you once, I love you once. 이거 들어가는 once. 그럼 오케이. 내 강아지 해도. Please speak Spanish. Spanish? 제가 배울게요. 엄청 댓글이 많은데요. 언니 굿즈 스포 해봐. 아 굿즈 스포? 응. 굿즈 스포 나 약간 아 좀 어려운데 좀. 아 근데 막... 언니랑 나랑 좀 비슷한 거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건 비슷해. 아니지만 같은 전류. 이런가? 나는 누군가의 굿즈를 따라했어 사실. 이것도 스포야. 콘서트 때 모앤모라 팬시랑 사이언티스트랑 아이캔스타미 해요. 마지막으로 스트로베리 해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스포일러. 산타 tell me if you really there. 너는 어렸을 때 산타가 있다고 믿었어? 응. 언제까지 믿었어? 지금까지. 그래 있을 수 있지. 산타는 누구나 될 수 있어. 나도 아니 그치 있어. 맞아 그거 말고 그냥 그 어렸을 때 이 뭔가 진짜 산타가 나는 와서 편지 쓰고, 줬다는 거를 편지 쓰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쿠키 그랬어? 쿠키 나도 준비하고 우유 준비하고 편지 준비했어. 나도 근데 언제까지 그랬어? 기억이 안 나. 약간 나는 밤에 산타가 오니까 새벽에 안 잔다고 하고 계속 그 거실에서 누워서 막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어. 근데 근데 내가 누가 넣는 걸 막 보았던 것 같아. 막 그냥 엄마나 아빠가 언제 내가 알았지?
기억이 안 나지 않아? 기억 안 나는데 그 아는 시점은 분명히 있었어. 그 뭔가 들켰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어.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내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은 약간 더 어리고 나는 조금 컸었을 때 이거를 조금 내가 알았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렸을 때 그거를 준비했었던 거만 기억나. 일본어도 배운 거 있어요. 그 에? 언니 니 아니야 이거 아 니키비 니키비 니키비짱 니키비짱 니키비 니키비 여드름 여드름 우리가 그 막 계속 마스크 쓰고 땀 나니까 여드름 날 거. 여드름 날 거. 그래서 니키비 이거 배웠어요. 니키비. 아, 나 오늘 다른 거 할 줄 알고 니키비. 니키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뭔가 여드름은 뭔가 귀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막 되게 이상하진 않지만 그냥 여드름 뭔가 귀여운 느낌은 아닌데 니키비 뭔가 귀엽지 않아. 나도 괜찮을 것 같아. 니키비. 아 나 니키비 났어. 그 언니 언니 앞으로 언니 일본 벌면 니키비 하자. 난 좋아. 언니 귀엽다며 그거. 니키비. 아니 근데 나는 괜찮은데 뭔가 그게 좀 안 좋은 안 좋나? 나 그럼 괜찮아. 나 좋아. 여드름. 니키비. 여드름. 그냥 여드름이야. 그냥, 아니 뭔가 와닿지 여드름. 않아. 나는 뭔가 와닿지가 않아. 그거야 그냥 여드름. 그러니까 언니가 생각하는 여드름이랑 나랑 내가 생각하는 여드름이랑 똑같은. 그 아 똑같은데 니키비야. 와닿지가 않아. 니키비 뭔가 귀여워. 뭔가 여드름은 너무 여드름. 난 니키비는 완전 니키비. 근데 니키비는 니키비. 트와이스 니키비. 에? 트와이스는 니키비. 니키비짱. 니키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다른 일본 원스가 아닌 원스들 약간 공감하죠. 여드름보다 니키비가 더 귀엽죠. 일본 원스들 이해 못할까? 니키비 왜? 니키비 너무 귀여운데? 스포도 진짜 많이 했어 오늘. 할 만큼 한 것 같아. 나도 옛날에 한국어 귀엽다고 생각한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뭐? 몰라 기억이 안 나. 약간 양치 이런 거 귀엽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막 치카치카. 아니. 아 치카치카는 귀엽지. 한국어로 해도 치카치카 뭔가 치카치카 귀엽잖아. 일본 말 같아. 아니 치카치카는 뭔가 애기들 뭔가 치카치카 하는 느낌이 진짜 귀여운 느낌인데. 아니 하는데 치카치카? 응. 근데 아니 근데 치카치카는 좀 귀여운, 아, 귀여운 느낌이니까 근데 어, 여드름 그럼. 같은 경우는 이상하잖아 솔직히. 싫잖아. 생기면 진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진짜 안 좋은 거잖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럼 뭐가 귀여워? 아, 기억이 안 나. 그냥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뭐 엉덩이 이런 거? 아 근데 엉덩이는 좀 귀엽나? 엉덩이 일본어로 뭔데? 오시리. 오시리도 귀여워? 아니 그냥 엉덩이야. 아 근데 모르겠어.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엉덩이야. 아 그런 거 말고 엉덩이 귀여운 거 같아. 근데 엉덩이. 응 엉덩이 엉덩이. 언니가 발음 뭔가 엉덩이 귀여운 거 같은데? 엉덩이 그러니까 짬뽕. 짬뽕? 짬뽕. 근데 얘 일본어도 짬뽕이잖아. 아니야 그런 말고 다른 거 있어 어쨌든 기억해내봐. 엉덩이 귀엽네. 엉덩이. 아, 엉덩이는 근데 엉덩이. 뭔가 여드름 느낌이 아니니까 약간 그럼 그렇지. 계속 뭐 하는 거야? 응. 치. 오늘따라 점이 되게 잘 보인다. 괜찮지? 완전 괜찮아. 여드름 이렇게 가려져야 돼.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안경을 해야 돼. 알지? 여기에다가 안경을 해. 큰 하트 해주세요.
아니지, 이거 내가. 2주도 안 남았다고, 우리.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근데 해외 와스분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욘드 라이브를 하잖아. 그래서 봤으면 좋겠어. 그, 우리가 막 안 가는 이번에 나라도 있잖아. 맞아. 못 가는. 그 예전에 갔었는데 못 가는 나라들도 맞아. 있잖아. 약속했던 도시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진짜 너무 가고 싶거든요.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26일 날에. 컴온 컴온. 너는 만약에 좋아하는 룩. 가수가 있다면 첫콘 갈 거야? 중콘 갈 거야? 막콘 갈 거야? 난 마지막. 근데 근데 나는 마지막을 갖고 싶은데 막 그 스포를 참을 수 있을까? 그 나는 참을 수 있어. 샌리를. 나는 스포를 엄청 싫어하잖아. 아니 스피. 근데 그래도 막 오늘 어땠는지 사진 보고 싶은데 뭔가 아 근데 나는 안 봐. 난 아니 사진 정도는 괜찮아. 근데 뭔가 그런 뭘 했나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알고 싶지 않은데 뭔가 보일 수 있잖아. 이거를 뭔가 3일 하는데 첫 콘, 중 콘 다 뭔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아예 어떤지는 알아야지 뭔가 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근데 그럼 나는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면은 노래를 거의 다 알잖아. 그러면은 모르고 가도 돼. 근데 뭔가 약간 내가 아 그래 좋아하는데 노래는 다 몰라. 그러면은 알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난 연습을 해야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박수 연습을? 어 그냥 뭔가 그 뭘 하고 막 뭔가 이 연습이 있어. 만약에 처음 보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끝날 것 같아. 뭔가 못 즐길 것 같아 막. 아니야. 그래?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되는구나. 진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다 혼자서. 근데 처음은 무조건 뭔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뭔가 이게 처음 하니까 이 누구보다 팬들 중에 내가 먼저 보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아~ 팬이면 뭔지 알지? 아~ 내가 뭔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데 근데 뭔가 이번에는 난 중간은 안 가고 싶었다. 근데 중간이 뭔가 25일이니까 25일은 또 뭔가 가고 싶긴 해. 중간이니까? 왜? 아니 중간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크리스마스가 25일이야? 어 25일랑 하니까 뭔가 근데 그러면 나는 크리스마스에 가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번에는 뭔가 크리스마스에 가고 싶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한 적이 없으니까. 어 그리고 뭔가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다를 뭔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서. 근데 또 마지막은 뭔가 막 길게 할 것 같아서 뭔가 가고 싶을 것 같아. 마지막은 그 난 진짜 뭔가 결정 못 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막 원스면은 나는 무조건 마지막. 그래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있어. 내 일정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내가 못 갔으면 너가 백수면 내가 백수면? 백수면 다 못 가지. 백수면 나는 다 가지. 다 못 가지. 또 돈을 어디 있어 돈이. 백수면? 그냥 들어올라 그랬지. 응. 아무튼 원수가 언제 와요? 그럼 우리랑 친해져야지. 그래서 궁금했어. 뭔가 언제를 뭔가 더 선호하는지. 되게 그치? 내가 왔는데 마지막은 먼저 만약에 두 번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첫날이랑 마지막 갈 것 같고. 그래 난 이번에는 이번에는 중간이랑 어디든 갈 것 같아. 중간은 무조건 가고 싶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에서? 25일이니까. 어. 그것도 있지. 그럼 하나만 간다면 마지막? 응 하나만 간다고 하면 나는 마지막에 가고 싶어. 그래 나도 하나만 간다고. 나는 약간 가지. 그런 것도 있어 뭔가. 그리고 뭔가 그 아니야. 그래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진 모르겠지만 아니 말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콘서트 때까지 진짜 거의 안 쉬고 막 달리다가 어쨌든 다음날은 쉬니까 뭔가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3일 진짜 힘들 것 같긴 해. 힘들어. 근데 그렇다요? 처음은 뭔가 처음이니까 하, 화이팅! 막 이러고 하고 두 번째 날 너무 힘들지만
아 그래도 어제 해봤으니까 이런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오늘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하고? 아 근데 뭐 더 아쉬운 게 있어. 세 번째 날 뭔가 진짜 잘할 것 같아. 뭐 마지막이까지는. 기절. 아 첫날 진짜 근데 긴장 많이 할 것 같아. 너무 그 첫날은 진짜 그 첫날만의 긴장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나 어떻게 지금까지 콘서트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내가 어떻게 뭔가 그렇게 길게 했지? 맞아. 라는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걱정돼. 그리고 아직은 안 믿겨. 뭔가 내 눈으로 원스를 뭔가 보고 여기서 공연을 한다는 게 아직은 맞아. 뭔가 아닐 것 같아 뭔가. 그 뭔가 갔는데 뭔가 아닐 것 같지? 뭔가 온라인만 할 것 같고 뭔가, 뭔가 아직 와닿지. 근데 서프라이즈인 거니? 아니야 알고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번엔 진짜 재밌을 거야. 새로 배운 것만 한 거의 막 여섯 일곱 곡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응, 많지? 돈스 저희가 콘서트 전에 또 스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볼게요. 나연, can I be your bed? 내일이 귀엽대. Sure. 내일. 아 내일? 저. 근데 곧 공연용으로 바꿀 텐데. 화려하게야지. 나도 바꿀 거야. 화려해. 너 무슨 색 하고 싶어? 나 약간 검정 색깔 하고 싶어. 나 하얀은 시안 있어. 아 그 하늘색 봤어. 아니야. 그럼. 왜 말해? 반짝반짝이는 거 하늘색 그 내가 분홍색으로 했어 사이언티스트 때. 초치기. 분홍색으로 했다고? 어 그. 자석 네일 같은 거 그 완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본 적 없는데?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겠지. 그치? 근데 멤버들 네일은 보는데 나 아니야 너 관심이 없었던 거. 내일 몇 시 스케줄이냐고. 저희는 거의 매일 1시에서 2시부터 9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데이도 아마 그럴 예정이에요. 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Sing cry for me please. Cry for me. What is your fave color? 어머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뭐예요? 나 알아. 여쭤봐. 아마 그걸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뭔가 딥 블루? Deep blue and pink. 핑크도 좋아해? 내 건식 색깔 핑크. 그냥 노말 핑크? 어 근데 나는 핑크는 다 좋아? 다 좋아. 나는 베이비 블루 그리고 베이비 핑크. 맞아 언니 그거 어머 베이비라서 그런가 봐. 우리 팀에서 치카. 제일 베이비가 아니 치카 지금 진짜 근데 치카치카는 어떤 나이에서 해도 귀여울 것 같아. 어, 뭔지 알지? 뭔가 이제 나이 먹어서 할머니 돼서 치카치카 귀여워. 할아버지가 막 치카치카 하자 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가? Are you excited for the concert? Yeah, of course. 핑크 람보르기니 핑크 람보르기니 Do you love once? Sure. 아 베이비 블루 러브를 BBL이라고 하는구나. 제목이 BBL은 아니지? 아니요 베이비 블루 난 추린 거지. 사람들 진짜 추린 거 좋아해.
그렇지 않아? 아 왜냐면 말은 나... 많은데 추린 거 좋아요. 왜 너무 웃기지 않아? 그냥 말해 그냥. 맞아. 아니 근데 그 이거는 내가 스포를 했어. 이게 나오기 전에 그냥 BBL만 쓰고 내가 인스타를 아~ 올렸었어. 그 줄여서 얘기하는 건 아마 아닐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맞아. 사람들 말하는 거 좋아하면서 줄임말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굳이 줄여가지고. 맞아. 나도 사실 약간 당황할 때 많아. 근데 뭔가 나도 오늘 줄임말 했어. 아티스트 라운지. 아티스트 라운지 뭔가 다 말하기 귀찮지 않아? 뭐라고 했어? 알아. 알아? 아 싫어. 알아는 좀 그래. 왜냐면 이거를 아트 아니 누군가가 나한테 알아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따라한 거야. 아 그래. 너무 뭔가 뭔가 귀찮아서 알아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걸 알아라고 했는데 못 알아. 어떡해요? 아, 언니는 크크 보러 갔어요. 오늘 푸드비 없어서 너무 집에 오는 게 약간 그랬어요. 힘이 안 나니까 푸드비가 반겨주지 않아서. 그래도 내일 와요.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추리말은 그냥 좋은데 뭔가 그거를 추리말 써서 귀찮아서 줄임말을 쓰는데 그거를 쓰다가 또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 나 몰랐어. 여기 카톡 오면 여기 뜨잖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너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응. 왜 안 떴지? 그치 한 번도 안 떴는데. 그냥 언니가 설정 안 해놨나 봐. 어? 아까는 한 번 떴었는데. 기다리고 갔대. 진짜? 몰랐네. 근데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왜 이렇게 그거 안 하지? 그거 다시 집에 갔어요. 갑자기 뭐래? 언스. 뭐 많이 묻었네. 전 제가 이제 핸드폰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안녕.